8월에 심는 작물 15가지입니다. 가을 감자입니다.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 8월 초에서 8월 중순, 남부지방 8월 중순에서 8월 말입니다. 시감자는 절단하지 말고 통감자를 사용해야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김장배추입니다.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 8월 말에서 9월 초, 남부지방 9월 초에서 9월 중순입니다. 김장배추는 모종으로 심어주세요. 김장무입니다. 심는 시기는 김장배추와 같습니다. 김장배추 심을 때 함께 씨앗으로 파종해주세요. 김장배추와 무는 벌레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랭살을 씌워 벌레가 알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입니다. 8월까지 파종하고 3개월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김장가시입니다. 심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입니다. 보통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일주일 후에 김장갓을 심습니다. 여름오이입니다. 장마가 끝난 후 8월 초까지 모종으로 심어주세요. 가을아욱입니다.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파종해주세요. 양배추입니다. 8월 중순까지 모종으로 심어주세요. 알타리무입니다. 심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말입니다. 쪽파와 대파입니다. 가을 김장대파는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모종으로 심어주세요. 쪽파는 김장철 수확을 고려해서 8월 중순부터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파종해주세요. 콜라비입니다. 여름 재배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모종을 구입해 심어주세요. 열무, 상추, 시금치는 연중 수시로 심을 수 있습니다. 8월엔 여름 상추를 무더위를 피해 심어주세요. 월통이 되는 시금치를 원하시면 월통 시금치 씨앗을 9월에 파종해주세요.